안녕하세요. 최근에 옐로 플라워라는 정규 1집 앨범을 가지고 돌아온 큐더 트럼펫입니다. 앨범을 기획하게 된게그 타이틀곡 옐로 플라워 때문에 기획하게 됐는데 그 곡이 좀그 사랑에 관한 노래예요. 어떤 예쁜 꽃을 보고 이걸 예찬하는 노래가 됐는데 그 곡을 원래 11월 달에 발매를 하게 됐는데 여차저차해서 미뤄져서 12월 달로 이제 옮겨진 거예요. 근데 제가 겨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. 제 1년 중에 가장 사랑하는 두 날이 크리스마스랑 제 생일인데 둘다 겨울에 있단 말이죠. 근데 이 겨울에 앨범을 낼 거면 좀더 의미 있는 앨범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왕 이렇게 된거 정규를 내보자 이렇게 해서 정규 앨범을 만들게 됐어요. 아무래도 제가 좀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 친구들이랑 단순히 노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렇다고 막 엄청 생산적인 사람은 아니지만서도 조금 뭔가 더 의미 있는 걸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도 그렇고 원래 알던 친구들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됐고 특히나 조금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었던 거는 저보다 이제 형님 분들께서 좀 피처링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뭐 제가 진짜 막 어떻게 보면 팔로알토 형님은 아예 막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 사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또 흔쾌히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원석이 형 같은 경우도 진짜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해보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겠다 같이 해보자 그좀 흔쾌히 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해주신다고 하셔서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지에이 시간에 이제 활동하는 게 있었는데. 그래서 저는 색소폰을 하고 싶었어요. 근데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전 이렇게 생긴 거 하고 싶습니다. 이 말씀을 드렸는데, 알겠어 하고 그냥 던져져 있던 트럼펫을 그냥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.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은 애초에 뭘 시킬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저한테 약간 답정너 스타일로 물어봐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까지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. 이거 너무 가혹한 질문인 것 같아요. 솔직히 진짜 저는 약간 음악을 이제 전공으로 하게 된 계기가 너무 좋아서 이걸 내 스스로 직접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큰게 어떤 뭐 내한 공연을 보든 너무 좋은 공연을 보면 꼭 항상 그 무대에 있고 싶거든요. 근데 그 생각을 갖게 된 기반은 음악을 듣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엄청 가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, 그래도 진짜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일단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저라는 사람이 살아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뮤지션이었으면 좋겠고, 그 근간에는 조금 사람들한테 얘기를 전달하는 뮤지션이었으면 좋겠는 게, 이번 앨범도 그렇고, 지난, 번까지 냈었던 앨범들 다쭉 한번 들어봐 주시면은 제 얘기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좀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런 걸 되게 좀 선호했었단 말이죠. 제 메시지들이.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서 좀 궁극적으로는 비록 제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좀 많이 위로가 되는 뮤지션이 됐으면 좋겠어요. 안녕. We'll be right back after this message.